자, 이제 남은 건 거의 없어요. 그죠? 예, 오늘 제가 종강을 슬퍼하면서, 예, 복장을 좀 슬픈 복장. 그런 것도 있고, 좀 경건한 의미에서. 예. 북한 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정치하고 뭐, 경제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북한을 왜 공부해야 돼? 북한이 궁금해서? 아닐걸요? 우리가 북한을 공부해야 될 이유 딱 하나죠. 뭘 대상이니까, 통일의 대상이니까. 상대편에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북한 공부할 때, 앞에서 한번 했어요. 기억나죠? 북한에도 무슨주의 계열이 있고, 민족주의 계열이 있고, 무슨주의 계열이 있다? 사회주의 계열이 있다라고 했고요. 민족주의 계열은 누구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 조만식, 조만식. 조만식 한 사람 정도 기억하면 되고, 조선민주당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키웠지만, 한 방에 제거당하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모스크바 3상회의. 벌써 까먹었어. 모스크바 3상회의. 조만식은 우파니까, 민족주의니까, 뭐 한다고요? 반타군들이 나선다고 그랬잖아. 반면에 좌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소련에게 의해서, 소련에 의해서, 전문을 접한다면 어때요? 모삼결정을 총체적으로 만다?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서 1월 5일 날 조만식이 숙청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력 잡은 게 누구라 했어요? 여러 세력 중에서 기억나요? 무슨 파도 있었고. 이쪽에서 왔던 무슨 파? 예남파. 여남파라고도 하지만 뭐야? 예남파. 여남파라고도 합니다. 예남 또는 여남파. 난 무슨 파도 있고? 소련파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요? 김일성계열에 무슨 파도 있고, 갑산파도 있고, 또 무슨 파도 있다고 그랬어? 국내파. 국내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야? 박헌영이라면, 예남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면? 김두봉이라면, 소련파를 대표하는 사람은 허가이고, 갑산파를 대표하는 게 누구라고 했어? 김일성이다. 라고 했던 거, 우리 김일성 정도 이름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권력을 잡게 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1946년 2월 달에 김일성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다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임시 딱지가 붙은 이유는 말했어요. 아직 선거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무슨 개혁한다? 민주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토지개혁한다고 했잖아요. 남녀평등법. 주요 산업 국유화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해나간다라고 했던 기억나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 뭐라고 했어? 토지개혁. 그 토지개혁, 무상물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의 북한 백성들의 민중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딱 3주 만에 끝난다고 했던 게 기억나죠? 무상물수, 무상분배. 그래서 김일성이 권력을 잡아 나가는 과정.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광복 직후의 권력구조, 갑산파, 김일성. 연안파, 무정. 성이 있겠죠? 김씨입니다. 김무정 씨. 그냥 무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대장장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고, 대포가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 무정인데, 술을 먹고 나면 김일성 욕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숙청되죠. 김두봉, 중국에서 활동한 조선 독립동맹 세력이고요. 남로당 박헌영 계열이 중심된 공산주의 정당, 남로당, 경나죠. 공산당에서 뭐야? 노동당, 그죠? 남로당, 조선 노동당 되잖아? 소련파, 소련의 한인 출신들, 허가이, 박창욱 등이 중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는 거, 자, 일단 뭐부터 제거한다? 소련파 제거합니다. 1950년 10월, 무슨 전쟁 중이야? 6.25 전쟁 중이지. 1950년 10월이면 잘 나갈 때야, 밀릴 때야, 밀릴 때지. 왜 밀리죠? 인천 상륙작전. 처음에 잘 나갔다가 인천사국작전 9월 15일 아닙니까? 밀리잖아요. 그래서 9.18 서울 빼앗기고 10월 1일에 어떻게 돼 이제? 38선 마저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굴 내세운대? 이제 허가회를 비롯한 소련계를 전쟁 중 당조직을 잘못 정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제거합니다. 사실은 누가 책임져야 돼? 김일성 자기가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걸 계기로 자기 라이벌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50년 12월에 평양 함락되고 명령 불이행 등의 명목으로 연안파, 무정 등을 숙청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남로당 제거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박헌영, 이승엽, 야구선수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자예요. 남로당을 비롯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합니다. 박헌영, 사형. 이때 사형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미 제국주의자의 간첩이다.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거합니다. 일단 말로 하고 있다가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리고 1956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독재체제를 비판. 8월 종파사건, 김두봉 등 연안파와 남아있던 소련파 다 숙청합니다. 자, 1956년 8월 종파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7급하는 분들은 익혀두셔야 합니다. 북한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8월 종파사건. 1956년이 왜 중요하죠? 기억나나 혹시? 이거 내가 설명하려고 현대사 맨 앞부분에 냉전을 1시간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물론 기억이 안 나겠지. 그때 냉전 체제를 시작하는 형이 있다고 그랬어. 누구야? 스탈린이었지. 스탈린이 1953년에 죽는다 그랬잖아.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제 후계자가 누구야?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데 1956년 권력 잡은 후르쇼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신격화되었던 스탈린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스탈린을 인간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의 부정들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비판한 게 뭐였어? 공산주의는 개인 숭배하는 게 아니다. 공산주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국가지 개인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개인 숭배에 대해 엄청난 비판하죠. 문제는 뭐랬어? 중국하고 북한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지금 열심히 어떻게 한다? 중국은 마오쩌둥을, 북한의 김일성을 신격화하면서 소련 뒤를 따라, 스탈린 뒤를 따라서 1인 중심으로 공산화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때요? 노선이 180도 바뀌잖아. 또 하나 후쇼프는 평화 공존 주장을 했잖아. 왜 자본주의국하고 싸우기만 해야 되냐?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 바뀌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노선 자체가 180도. 이런 상태에서 이제 버프 받은 애도 있는 거야. 누가 있겠어요? 아니 북한 지금 뭐하고 있어? 공산주의 두목국가인 소련에서 개인 숭배 비판 목소리가 나왔잖아. 그러면 지금 김일성 권력에 불만 품은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북한에 있겠지. 걔들도 어떡할까? 이번이 찬스잖아. 그래서 1956년 8월 달에 김일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 숭배, 개인 숭배 때 비판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김일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닥쳐라. 이미 김일성은 토지개혁 이런 걸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니네가 쓸데없이 파벌을 만들어서 평화로운 공화국을 혼란에 빠뜨리겠다. 이게 뭐야? 종파군자야. 우리의 종북 그러잖아. 종북은 뭐야? 북한을 추종하는 거잖아. 종민은 뭐야? 미국을 추종하는 거잖아. 우리도 종북 이런 말, 종북, 종미 뭐 이런 말 안 되나? 종일 이런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종파는 뭐야? 파벌을 추종한다. 괜히 쓸데없는 파벌을 만들어서 공화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구실로 남아있는 연안파와 남아있는 소련파를 대요 싹 다 제거하는 거야. 그럼 남은 거 이제 뭐밖에 안 남은 거야? 갑산파만 남는 거고, 갑산파 안에서도 경제 성장이 좀 더 우선시 되는, 우선하는 무슨 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아니다, 군사력을 더 강조해야 되는 뭐야? 강경파가 있다 그랬잖아. 김일성은 당연히 무슨 파에 속할까? 강경파에 속할 것이고, 그랬다가 1967년에 되면 이제 갑산파 내에서 무슨 파까지 다 제거한다? 온건파까지 다 제거합니다. 봅니다. 그래서 연안파 1956년에 8월 종파 사건, 요거, 요거는 북한 역사에서 중요하니까 익혀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김두봉, 연안파, 그 다음에 소련파 다 숙청되고 아마도 김두봉만이 아니라 김원봉 선생도 이 무렵에 숙청되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김원봉도 김일성이 보기에는 무슨 파에 가까워? 연안파에 가깝지. 기억나잖아. 조선의용대가 김원봉, 윤세주가 어떻게 했어? 둘로 쪼개가지고 원봉이 형은 한국 광복군을 갖고 세주 형은 어떻게 했어? 위로 올라갔잖아. 올라가다 죽었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뿌리는 같은 거야. 조선의용대이지. 그럼 결국 그쪽이 뭐가 돼? 연안파니까. 김원봉도 크게 보면 뭐라고요? 연안파인 거죠. 그래서 함께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갑산파 내 온건 세력 제거, 조국 광복회 관련 인사들이 주주인 갑산파의 박흠철, 이효순 등 군사비 지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제거하여 당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김일성파의 동무대가 되었다. 중요합니다. 이게 1967년입니다. 써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6.25 전쟁 중에 소련파의 일부 쏘자 제거했다 싶다. 허가이 머리 애들 제거했고요. 또 뭐야? 연안파 중에도 어때? 이제 무정 이런 애들 제거했잖아. 됐죠? 그리고 6.25 전쟁의 패전의 책임으로서 어때요? 박헌영 제거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한 데서 남아있던 애들 어떻게 한다? 싸그리 다 제거하고 나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얘들밖에 안 남았는데. 얘들마저도 1967년이 되면 갑산판에서도 온건판을 싹 제거하고 김일성 거의 독재체제가 1967년이면 거의 확립됐다고 했고 이게 자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끼치니까 중요하죠. 왜? 그럼 1968년에 김일성이 뭐 한다고 했어? 군사 모험주의 한다고 했잖아. 그게 뭐라 했어? 1월 21일 날 청와대 습격 사건, 1.1 사건, 또 1월 23일 날 미국의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기억나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 또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기억나잖아? 자, 요걸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영향을 받죠? 뭐가 만들어진다고? 향토예비군. 아, 그거 외우시라는 거야, 지금. 또 뭐, 학교에서 뭐야? 교련교육.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걸 외우시라고 제가 강조해 드린 거야. 근데 어때요? 6.25전쟁 이후에 가장 남북한의 대립이 극에 달하다가 한방이 어때요? 시원해진다 그랬잖아. 아이스 버킷 챌린지 하듯이 얼음물 뒤집어 씌운다 그랬잖아. 누구야? 순해지는 오빠 누구야? 닉슨 형님은 뭐야? 닉슨 독트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된 거지. 이게 닉슨 독트린 언제? 1969년이잖아. 봐봐. 67년에
김일성 독재 권력, 군사 강경파 적권 독점하고 68년에 가장 뜨겁게 대립했잖아. 그랬다가 69년에 찬물 뒤집어 쓰고 이제 정신 차린 거야. 그리고 1970년에 뭐 할까? 오늘 공부할 중요한 통일을 위해서 박정희가 만다 8.15 선언이란 거에서 처음으로 북한과 뭐 제의한다? 대화를 제의하지. 그리고 71년에 만다 최초로 남북 만다 적십자 회담이라고 하는 거야. 명분은 뭐야? 이산가족 찾아주겠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1972년에 이후락이라는 중앙정보부장을 비밀리에 북한 보내가지고 합의를 하지. 그게 뭐라고요? 7.4 남북공동성명이고. 이걸 부실로 72년 10월 달에 만다에서 남쪽에 10월 17일 뭐야? 10월 유신, 유신체제. 유신헌법 가는 거고, 대한민국은. 12월 달에 그의 김일성 만다 헌법을 바꿔서 무슨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김일성이 드디어 절대 권력까지 뭐가 된다? 주석이 된다. 요 1년의 과정을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 자, 좀만 더 가면, 좀 더 깊이 가면, 여기서 하나 빼먹겠다면, 대한민국의 상황이지. 69년에 기억나? 무슨 기억? 삼선견 하죠. 몇 차 기억? 6차 기억. 기억나야 돼. 요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67년에 못 한다고 해서 부정선거 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죠. 68 부정선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간첩사 사건 하나 만들었다 했잖아. 그게 뭐야? 동백님 간첩사 사건. 그게 뭐 5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기억이 나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 역사 공부하면서 북한 역사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고 무렵에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걸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공부할 땐. 자,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주체노 선왕님, 자주외교, 소련과 중국의 분쟁을 계기로 중국과 소련의 간섭에서 벗어나 비동맹 의혹에 광한다. 무슨 말이겠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중국과 소련이 갈등을 빈다 그랬잖아. 근데 북한 입장에서 중국 편을 들 수도 없고 소련 편을 들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면 자식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딸들은 무조건 엄마 편이라고 얘기하던데 정말 배신감 느껴요? 어쨌든 정말 짜증나. 그럼 아빠는 뭐야? 어쨌거나. 그래서 뉴트럴 코너, 중립 코너, 중립을 지켰다라는 거죠. 국방의 자위 노선, 전인민의 무장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국방 예산 급증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다행히. 온건파 제거합니다. 갑산파에서 경제 문제를 중시한 온건파 제거했고요. 자, 주체사상 합니다. 이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북한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한다는 사상이야.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우기는 거야. 우기는 거야. 그렇게 잘 됐으면 지금 북한이 지구 대표하는 거지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걔는 진짜 이는 뭐냐?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 규정합니다. 67년 왜 하는지 왠지 알겠죠? 67년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야. 김일성 개인 숭배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거고 김일성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반대파 숙청에 의하는 겁니다. 1970년대 이후에 주체사에 대한 해석을 김일성이 김정일이 독점함으로써 후계 체제를 본격화한다. 이건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이거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잖아. 공산주의 사상의 두목이 누구야? 마르크스하고 레닌 아닌가? 그럼 지금 북한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주장하면 인정받을까 못 받을까? 전혀 못 받지. 북한 정권 초창기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인정받았겠지 당연히. 근데 요때 이후로는 주체사상 확립된 이유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대 북한에서 발붙일 수 없어요. 오직 무슨 사상만? 주체사상만. 주체사상이 좀이라도 돼요? 어긋나면 뭐라고 몰아갈까요? 반동이라고 몰아가는 거야. 반동. 아니지. 남한에서 어떤 말이 제일 무서워? 빨갱이 또는 뭐야? 종북이란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 낙인을 찍을 때. 북한에서는 뭐야? 반동분자.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야. 이거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닌가? 특정한 사상만을 어때요? 강요하는 거잖아. 다른 사상 어때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조선기 성리학의 교조와 이런 거 비슷하지 않나요? 그거야. 조선기 노론들이 말 성리학을 뭐야? 교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른 어때요? 비판 인정하지 않는 거였잖아. 그럼 뭐라? 사문 난조로 보내서 어때요? 죽인다. 북한 똑같은 거야. 김일성 주체 사상만이 어때요? 오롯이 북한의 지배 사상인 거고 다른 공산주의, 같은 공산주의지만 다른 사상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게 무슨 사상이? 그러니까 뭐야?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독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 굉장히 어때요? 이게 굉장히 그 주관적이야. 객관적이 아니라.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 해석을 누가 독점한다고요? 아들이 독점하는 거야. 그래서 김정일이가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면서 김일성이가 어떤 주체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래야 되겠다는 얘기 할까? 추상적으로 말할까? 되게 추상적으로 말하겠지. 그래야지 뭘 안 해.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추상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뭘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뭘 맨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건 정치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냥 자기 욕먹지 않을 그냥 수단일 뿐인데 이 추상적인 걸 구체화하는 게 누가 해야 될 일이야? 김정일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일반 백성들이 이걸 구체화해서 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주체사상이 뭔지 잘 모르잖아 생각해봐.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걸 뭐에 통해서 주로 알리냐면 영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쉽게 선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김정일이가 영화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배우와 영화감독을 납치한 적도 있어. 신상옥 감독하고 그 최은희라고 그 둘이 부부인데 한동안 북한 가서 살다가 영화 만들고 뭐 이러다가 다시 남쪽으로 왔더니 물론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쨌거나 그런 거.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 만날 때 CD 잔뜩 줬다가 영화 들어간 CD 이런 거 선물로 주면 정일이가 되게 좋아했다니까. 영화광이니까. 됐고요. 자, 이게 무슨, 자, 주체사상의 의미가 중요할까요? 기능이 중요할까요? 무조건 뭐가 시험난다? 기능이 나오죠. 주체사상의 의미 열나와봐요. 생각해봐. 막스 레닌주의를 북한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한다는 사상이다. 미쳤니? 이거 대한민국 공무원을 뽑는데 이런 거 외우는 게 나오겠냐고. 절대 안 나온다고. 이게 어떤 기능이었다?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한다. 반대파 숙청에 이용되었다. 라는 겁니다. 개인 숭배에 이용됐다. 사회지원법 72년입니다. 제정.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억나죠? 48년 헌법에서 왜 내각이 있고 최고인민회의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다 그랬잖아. 내각의 수상이 누구였어? 김일성이었고 박근혜도 부수상이었다 그랬더니 기억나잖아.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허헌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인민회의가 600명이나 되니까 자주 모이기 힘들어서 20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야? 김두봉이라고 했더니 기억나요? 나 기억 안 나는데. 어쨌거나 48년 헌법은 무슨 권력이 아니다? 독재 권력이 절대 아니고 내각제였고 권력 균분 정태라 했잖아. 이제는 72년 헌법은 그게 아닌 거지. 모든 권력을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야? 김일성이지. 그래서 김일성이 뭐가 된다 이제? 새로운 직함 뭐가 된다? 주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 주석제도 이겁니다. 국가 수반이며 행정과 군사 분야의 최고 지도자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합니다.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앤드 공화국 주석을 겸임합니다. 그리고 주체사상 통치념을 공식화합니다. 몇 년이라고요? 72년에. 그러면 북한 역사에서 자 봐봐. 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 헌법이 하나 만들어졌겠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헌법이 몇 년 헌법이라고 지금? 72년 헌법. 그래서 요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이라고 그냥 말하고 요건 요것만 콕 찍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슨 주의 헌법이라고 한다고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다가 이게 98년에 한번 또 바뀌죠. 크게 바뀌죠.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94년에. 그래서 이 헌법을 뭐라고 한다? 김일성 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겁니다. 북한 체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김일성이가 이때 일단 뭐야? 신격화된 거지. 절대 권력 장악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지. 순서가. 절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해서 물려줄 수 없잖아. 왼쪽 날개 8월 종파 사건 정리 아주 잘 해놨어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두 번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체사상.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습니다. 이게 뭐랑 달라? 마르크스랑 다르잖아. 봐봐. 마르크스는 오직 뭐라 했어? 물질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어? 유물론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뭘 강조한 거야? 사람을 강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지. 다르게 말하면 이거 굉장히 어때요? 추상적인 사상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거지. 자. 욕하셔도 되고요. 예. 침 뱉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예. 쓰레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뭐라고요? 시민들을 억압하고 지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그게 쓰레기지 뭐야. 구실이 뭐든 간에. 그 다음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사회지원법 봅니다. 자, 4조 봐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 비슷하지 않나?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뭐야? 한국적으로 할게. 라는 거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어때요? 소련에서 들어온 거니까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뭐야? 우리 조선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 거의, 그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일맥상통하지 않나?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가의 주권을 대표한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공화국 전반의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국가 일체 무력을 지휘한다. 자, 보세요. 이런 거야. 그 행정, 북한도 정부가 있을 거야. 행정부, 정. 그리고 북한은 당이 하나잖아. 뭐야? 노동당. 그리고 북한도 어때요? 군사조직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권력들이 어때요? 한 사람이 집중하고 있어야 돼. 나눠져 있어야 돼. 나눠져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한 사람이죠. 정부에 뭐라고요? 정부에서는 뭐라? 주석이고. 노동당에서는 뭐라고요? 총비서야. 그리고 군대에서는 뭐라고요? 국방위원장이죠. 이걸 어때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걱정하는 걸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트리니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3.1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누구라고요? 이 체제를 확립한 게 누구라고요? 김일성이다. 이게 무슨 주의 헌법이다? 사회주의 헌법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예요? 1972년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느 게 더 빨랐어요? 유신체제 성립이 더 빨라요? 유신체제가 10월, 유신 다음에 뭐라고요? 북한 사회주의 헌법이야.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북한과 남한, 그 대한민국과 북한의 대화를 거의 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에 의해 뭐 하죠? 뭐가 개최된다 그랬어? 이거는 그냥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총론에 합의한 거잖아. 그럼 개별적으로 강론으로 돼요. 통일에 다가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죠? 남북 조절위원회 외워야 돼. 다시 뭐라고? 남북 조절위원회 외워야 된다고. 남북 조절위원회. 여러 번 개최했지만 성과가 있다 없다 없이 끝나고 더 이상 어때요? 대화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10년 동안 또 대화가 없지.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물난리가 나면서 북한이 이제 도와줄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최초로 이상가족이 만나죠. 딱 한번. 누구야? 전두환. 좀 이따 보기라고. 김정일 후계 체제 확립입니다. 1960년 64년부터 정치활동을 본격 전개합니다. 김정일이요. 원래는 1941년생인데요. 일부러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1942년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1912년생이잖아요. 김일성이가. 북한 인민들이, 북한 사람들이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라임을 맞춘 거야. 42년, 82년. 정은이도 원래 82년생이 아니라는 소리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12년생, 아들 42년, 손자 82년. 그래야 됐대요. 외우기가 좋잖아,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다 라임을 맞춰놓은 거야. 원래는 41년생입니다. 김정일이는. 자, 7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로 자리 잡니다. 왜 70년대인지 알겠죠? 70년대 뭐야?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할 정도로 완벽하게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고 하는데 3대 혁명 운동 또는 3대 혁명을 위한 작은 조직 만든다. 3대 혁명 소조 운동. 사상, 기술, 문화 세 가지 면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왜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사상, 기술, 문화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는 거야? 김정일이 중심돼서 젊은 엘리트를 양성하는 거야. 왜 이걸 양성할까? 지금까지 북한을 움직이는 건 아버지 김일성인데 김일성과 함께 권력 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아니었지. 주로 모자란 사람들이야. 무장투쟁하는 싸움 잘하는 형님들 아니야.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 다 삼촌들이 어릴 때부터 삼촌이 했던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근데 김정일이가 후계 구도를 장악하면 그들과 함께 정치하기 힘들지 않을까? 김정일 세력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래서 젊은 엘리트를 기르는 거야. 그게 3대 혁명 소조운동이라고 네이밍을 했을 뿐 사실은 자기 세력을 기르겠다. 그런 거야. 이런 게 정치거든. 80년대 김정일 후계 체제 공식화. 1980년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일 후계 체제를 공식화합니다. 자, 80년이면 이제 어때요? 39 정도 됐지. 이제 거의 40줄에 갔잖아. 실제로 40살이야. 41년생이니까. 이제 권력을 넘겨줄 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1993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봐봐. 내가 그걸 거기 써드린 이유가 있어. 요 세 가지 권력이 핵심인데 1993년에 김일성이가 자, 90년대가 되면 김일성이가 이미 80대가 되죠. 80대가 되면 언제 돌아가셔도 어르신들이야. 내가 김일성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야. 김일성은 죽은 거야. 근데 오늘 제 친한 친구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80대셔요. 88세셔. 그러니까 장수하신 거지. 그러니까 내 어머니도 86세시거든 올해. 그래서 뭐 절대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보다는 먼저 돌아가시겠지. 그게 신의 섭리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다가 정말 막상 돌아가시면 되게 막 정말 이렇게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봐가지고 알아요. 그 느낌이 어떤지 대충은 아는데 80대가 넘으면 여러분도 잘해야 돼 부모님들. 아직은 80대 안 되셨지. 근데 80대가 되면 정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야 정말. 건강하시다가도 그냥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김일성이가 80대가 되는 순간 굉장히 어때요? 불안하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첫 번째. 영조도 그렇게 건강하던 영조도 83세 죽었어. 또 하나 90년대 초반이 북한이 잘 나갈 때야 굉장히 어려울 때야.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때야 90년대 초반이. 왜 90년대 초반이 북한이 어려울 때지? 북한에서 최대 위기였을걸 90년대 초반이. 그때는 뭐라 그래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하거든 이때를. 왜 그래요? 냉전이 끝났잖아.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 냉전이 끝났잖아. 냉전이 끝나고 89년에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90년에 독일 통일되고 91년에 뭐가 붕괴돼? 소련이 붕괴됐다니까. 그럼 뭐가 없다 그랬어? 북한을 지켜줄, 실드 쳐줄 나라가 없어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소련을 비롯해서 수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무슨 주의를 다 받아들여? 자본주의를 다 받아들이려고 했어. 그럼 뭐 할 사람이 없어? 교역 상대국이 없어지는 거야. 이따가 북한 얘기하겠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평지보다 산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흉년이 들지 않더라도, 식량의 30%는 항상 뭐야,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밀 같은 거 수입해서 먹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한 나라, 러시아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돈이, 현금이 없으면 어떡해요? 희토류 같은 자원 많잖아. 이런 걸 어때요? 물물교환해서 먹기도 하고요. 또 하나, 사회주의권 우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지네들끼리.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지네들끼리. 왜? 같은 공산주의 형제니까.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냥, 나중에 죽었어. 외상이야. 머리가 어때요? 외상으로 갖다 먹기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때요? 이 모든 게 불가능해지지. 왜? 애들이 전부 다 무슨 주의를 봐야 된다고요? 자본주의를 봐야 된다는 얘기, 이제 막 전부 다 현찰박지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식량 안 들어오겠지. 또 하나, 에너지 위기도 어마어마한 거지. 왜냐면, 당시 북한이 소련과 교육을 많이 하면, 소련 돈을 구할 수 있지. 소련하고 프랑스하고 이런 나라 교육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프랑스도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럼 프랑스도 미국하고 교육을 많이 하니까, 달러도 쉽게 구할 수 있지. 한 두어 번만 건너면, 북한이 달러를 쉽게 구해서, 사우디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석유를 사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어때? 교육이 막히지. 그럼 김일성, 초상화 들어간 돈 들고, 저기 이란, 이라크 가서, 석유 좀 주시라니, 그럼 어떻게 할까? 터분으로 목 졸린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 거야. 자. 식량 위기에다가, 에너지 위기에다가, 거기다가 세계 원탑이 된 미국이 어때요? 지 말 안 들으면 어떡하나 막 때리잖아. 그게 걸프전이라고 그랬잖아. 뭐야? 안보 위기까지. 삼중고에 겹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80대 김일성이 어때요? 정말 미쳐버리지 않겠니? 이런 상태에서 이따가 결국 나가겠지만, 북한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1991년에 우리한테 함부로 미국이 때리지 못하게 뭐 한다, 뭐부터 하자 그랬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하자. 이거 먼저 하지. 그래서 9월달에 가입하잖아. 그리고 12월달에 뭐야? 12월 13일에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하잖아. 그리고 또 뭐 하자?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합의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북한은 또 뭐 한다 그랬어요? 뒤로는 핵개발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1993년에 NPT를 탈퇴한다고. NPT가 뭐야?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다고. 그 뭐야?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지. 이 어마어마한 위기잖아. 그런 상황에서 1994년에 한반도 전쟁이 날 뻔했다고. 진짜 전쟁이 날 뻔했다고. 근데 다행히 어때요? 이때 미국 정권이 클린턴 정권이었어. 클린턴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왜? 힐러리라고 부인이 유명하잖아.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그 클린턴 부인이 힐러리야. 그 힐러리하고 둘이 싸워서 힐러리가 대통령 될 뻔했다. 누가 된 거야? 트럼프가 된 거 아니야, 지금. 그 힐러리의 남편이야. 아우, 정말 클린턴 되게 유명한 바람둥이야. 그래서 오빠 알잖아. 루인스키라고 검색해봐. 있다가 클린턴 루인스키 검색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백악관 인턴이었거든요. 젊은 여자 걔를 백악관에서 사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전쟁보다는 여자를 좀 더 좋아하는 아저씨. 얼마나 다행이었어.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그나마 어때요? 김영삼이었지.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아니어도 김영삼인 게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 김대중이 아니었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김영삼 뭐 별로 생각이 없었지만, 김대중이 나서가지고 이제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특사로 가는 거야. 전직 대통령이니까 어때요? 미국을 상징할 수는 있잖아. 하지만 전직이니까 뭘 안 해도 돼. 책임 안 져야 되지. 가서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협상을 성공 위해 이끌어내는 거지. 그게 뭘까요? 북한은 뭐 개발 포기하고, 핵개발 포기하고, 대신 뭐야?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지원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어때? KEDO,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야?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면 아들 부시가 됩니다. 아빠 부시 말고 아들 부시가 되면서 어때요? 북한과 약속을 다 파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도 핵개발 하겠어. 그리고 어때요? 또다시 2000년에 또 핵개발 하는 거지. 그래서 2000년대는 핵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저 육자회담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워낙 중요한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지. 결국에 돼요? 1994년 7월 8일 죽어버린단 말이야. 남북정상회담 준비하다가. 그러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 전에 하나 먼저 물려준 거야. 뭐부터? 위기 상황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군사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국방위원장 자리를 제일 먼저 물려주는 거야. 그리고 94년에 죽잖아, 김일성이가. 그러면 돼요? 죽자마자 이거 다 물려받으면 호로새끼지. 그날에 왜 호로새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우린 유기적 전통으로 3년상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년상 치르고 난 다음에 1997년에 노동상, 노동당 총비서 자리까지는 승계를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까지 승계를 하고 싶었겠지만 김정일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김일성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까지 숨겨버리면 아버지와 아들이 격이 똑같아지지. 그건 아니잖아. 북한에서. 북한에서 김일성은 누가 뭐래도 원탑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고심하다가 헌법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아예 주석제도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린 거야. 이제 북한에서 주석은 영원한 주석 한 사람밖에 없는 거지. 북한에서 주석 그럼 누구밖에 없는 거야? 김일성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방위원회 위상을 높여가지고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2000년 6.15 선언을 한단 말이야.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이러고 사인하잖아. 정일이는 뭐라고 사인한다고요? 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이러고 사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죠?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 정은이도 2011년에 죽었잖아. 아, 정일이가 죽었잖아, 11년에. 그럼 지금 정은이는 뭐냐면 2016년에 아까 1980년에 노동당대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36년 만에 다시 개최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을 또 바꾼 거지. 국가체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김정은이는 뭐라고요? 국무위원장. 공식 명칭이야. 국무위원장. 요거 뭐라고요? 김정일이고. 요거 뭐야? 김정은이야. 그래서 김정은을 우리가 언론에서 칭할 때 호칭이 뭐라고요? 국무위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한번 보자고요. 1993년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선출되고 94년 김일성 사망하자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권력을 계승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직함을 가지고 유언통치. 유언통치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97년에 노동당 총비서 됩니다. 98년 헌법 개정. 국방위원장 중심의 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주석을 두지 않고 국방위원장이 종전의 국가주석을 대행합니다. 개인의 사유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이제 김정은 체제로 3대 세습되고 있죠. 김일성 헌법. 국헌법상 국가 수반이며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주석은 김일성으로 하고 본문 조항에서 주석직을 폐지한다. 당정을 포괄하여 명목상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 기관 때 중앙인민위원회도 폐지한다. 군사치국의 국방위원회의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김정일의 권력.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방위원장 신분으로 통치하니까 군대가 앞장서서 통치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선군, 선군 정치라고 말했던 거야. 선군. 군대가 앞장서서 선군 정치. 권력 잡은 다음에 이게 제일 먼저 이제 군대를 방문하거든요. 원래는 북한에서는 해가 바뀌면 새해가 되면 내가 권력 잡고 새해가 되면 북한의 인민,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국가니까 노동자들 뭐 공장 이런 데 가는 게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은 제일 먼저 뭐야? 위기 상황에서는 군대를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초소 방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선군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권력은 다 공배했어요. 그다음에 북한의 위기가 돼요. 1980년대 중반 소련이죠. 경매하죠. 소련이 누구야? 고르바초프. 애칭 고르비.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개방. 글라스노스트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80년대 중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뒤흔듭니다. 각국의 공산당이 몰락하고 사회주의 체제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붕괴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1990년대 동독이 서독이 흡수되고 소련과 유고연방이 해체됩니다. 아시아 사회 각국도 개혁과 개방을 통해 변화를 모색합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체제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점차 변화의 길을 먼. 자, 공산정권이 붕괴하는 세 가지 위기 기억나요? 뭐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안보 위기. 세 가지 위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을 만다. 핵 1차 위기. 92년 IAEA 핵사찰, 이 핵사찰에 북한에 대한 핵 의혹 제기와 북한의 NPT. NPT가 뭐야? 핵확산 금지조약. NPT 탈퇴합니다. 제네바 협정. 결국 1994년 북미 간의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했고 대신 미국은 북한의 전력시설을 위해 북한의 경수로 이기를 제어주게 했다. 2차 위기. 경수로 건설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2001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 이때 아들 부시야, 북미 갈등이 고조돼 북한이 이에 미국의 핵협정, 핵정 위반을 주장하며 핵시설 가동 재개를 밝혀 북한 핵 문제가 다시 되었고 6자회담 외워야 돼. 1990년대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제네바 회담으로 극복했고 2000년대는 무슨 회담 중이라고요? 6자 회담 중입니다. 아직도 큰 틀은 6자 회담 중인 겁니다. 6자는 누구야? 해보자. 남북한 당사자가 있겠지. 그리고 북한 뒤에 누가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대한민국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일본과 미국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합해서 뭐라고요? 6자 회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적 개방론. 2002년은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서 기업 소경영의 자율성과 노동의욕을 고치려고 했고 금강산 개성 신의주 특구를 지정하고 남북 북남이지 지내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는 등 남한과 경제협력을 제도합니다. 2000년도 EU 서방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하는 모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6자회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확산 금지조약 제네바 기본합의서 나왔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다음 페이지 한눈에 보기 유엔 안보리 북핵 미사일 결의 일지 93년부터 쭉 나와 있죠. 제가 2016년까지 이게 사실 2016년만이 2017년, 2018년에도 어때요? 2017년까지 엄청나게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2018년에만 평창 동계올림픽 뭐 이런 거 하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4월 달에 1차 정상회담, 5월 달에 2차 정상회담 뭐 쭉 하면서 이제 3차까지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희망이 보이려고 하고 있죠. 예.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요. 아, 이랬구나, 이랬구나. 많이도 쌌다,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한의 이제 경제입니다. 불가의 경제. 자, 광복 직후 딱 하나만 알면 돼. 뭐라고요? 토지기. 무상물수, 무상분배. 중요한 건 뭐라고? 이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후야 이전이야. 이전이야.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농지개혁 한 후야 이전이야. 이전이란 거. 그 순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 더, 무상과 무상. 북한이니까 무상무상. 외워야 돼? 무상무상. 그리고 주요 산업 국유화, 남녀평등법. 기억나요? 이거 뭐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김일성이가 46년 2월 달에 권력 잡은 다음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 3개인데 뭘까요? 6.25전쟁 끝나고. 1954년부터 56년이야. 써두세요. 54에서 56. 딱 3년 만에 전쟁으로 파괴된 기관의 시설을 복구합니다. 전쟁 이전 순으로 복구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어떻게 복구했을까? 첫 번째, 공산주의 체제잖아.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대해 국가가 계획경제로 딱딱 낭비 없이 투입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냉전체제잖아. 애들이 도와줍니다. 소련은 고문단이 엄청나요. 기술 고문단. 중국은요, 전쟁 끝나니까요, 총을 버리고요, 한 60만에서 70만 명이 사부를 들고 왔어요.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기술은 누가 도와주고요? 소련이 도와주고요. 중국 애들은 삽질로 도와줍니다. 또 하나, 얘네들은 어때요? 추상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친한 나라도 있잖아요, 공산주의까지. 한 국가가 한 도시를 책임지고 건설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과가 금방 나지, 서로 경쟁할 거니까. 이래가지고 3년 만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얼마나 가난했으면 3년 만에 그 이전 수준으로 갔겠어. 어쨌거나. 그 다음에 5개인 계획입니다. 농지의 협동 농장, 이게 중요합니다. 공장 국영화. 그래서 사유제를 완전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죠? 요 사회주의 헌법 말고 여기 48년 헌법에서는 사회재산 인정한다 그랬어, 부정한다 그랬어. 인정한다 그랬어. 5개는 계획하면서 이제 사회재산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천리만 운동합니다. 북한에서는 1956년 12월부터 천리만 운동하는데 생산 증대를 겨냥한 노동력 동원운동. 모동을 알고 노동력 동원이야. 생산력 증대, 북한 주민 노동 부담 강화, 58년부터 3대 영. 무슨 말이냐면 왜 56년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유가 있을 거라 아마. 아까 56년에 8월 종파 사건 그랬잖아. 그럼 8월 종파 사건의 본질이 뭐야? 갑산파 김일성이가 자기 반대세력 예남파, 소련파 싹 다 제거한 거잖아. 그럼 예남파는 뿌리가 어디 있어? 중국에 있지. 소련파는 뿌리가 소련에 있지. 그럼 어때요? 중국하고 소련이 김일성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제 사이가 살짝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련은 고문단 와있다 그랬잖아. 다 철수시켜. 중국은 어떨까? 60만, 70만 삽 들고 다 집에 가는 거야. 자, 이제 이거 다 돌아가. 어떡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김일성이 되게 답답해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문은 천리마를 타고 있는 거. 머리면서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북한 사람들 데려다가 열심히 일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무슨 운동이야? 천리마 운동. 이거 봐봐.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경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랑 연결되는 거야? 정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알고 공부하면 재밌는 거고, 모르고 공부하면 그냥 들이다 외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1차 7개 연계. 중요하잖아. 자본과 기술은 부족하고 소련 경제 원조 중단과 군사비 증가로 70년.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7년 만에 해야 되는데 7년 만에 못하고 10년 걸려서 겨우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고업을 우선시하여 소비자 공급에 차질. 왜 중고업을 우선시하는지 알겠지? 아니 군사 강경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당연히 돼요. 군사력. 근데 탱크 무기 만드는 거 뭐야? 경고업이야, 중고업이야. 경고업이야, 중고업이야. 중고업이지 탱크 만드는 거. 그래서 초코파 이런 거 못 만들잖아. 그래서 JSA 이런 거 봐봐. 공동경비교육 JSA 제일 드러운 장면 나와. 송가호가 초코파 이렇게 처먹다가 이정원이 형 넘어와 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걸 뱉어요. 그리고 뭐라고 뭐라고 한참 씹으려요. 그리고 어떻게 또 처먹어요. 그리고 자기는 우리 공화국이 이런 맛있는 과자를 만들 때까지 열심히 싸울 게야 머린단 말이야. 정말 더럽죠. 뭐 그런 걸 못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니야. 북한 경제 위기 70년대 6개는 게 생산전자로 위기 3대 혁명 소조원도 아까 얘기했잖아. 3대 혁명 깃발 제품도 이런 거 하는데 의미 없죠? 한계. 군사비 지출 증가하고 에너지와 식량 부족하고 외부의 원조 중단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심화됩니다. 기술 낙후, 산업 불균형, 주체형 자립경제 추구 노선 한계. 90년대 더 심해지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대외무역은 약화되고 농업정책 실패하고 자연재해, 식량부족, 외환부족위기에 봉착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변화 나옵니다. 배경. 계획경제에 일어난 생산력 저하, 사회주의국가 붕괴는 교육 상대국 승실, 에너지와 연자재료 다 얘기했잖아. 사회주의국가들 개혁개방, 냉전화의 우리식 사회주의. 자, 중요한 말은 뭐야?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란 말이 이때 나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자, 여기서 시험 나올 만한 거 경제선, 합작에서 운영법 줄여서 합영법 84년에 제정하고 94년에 개정합니다. 왜 84년에 나오는지 알겠죠? 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 만나 개혁개방한다 했잖아. 고 무렵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법, 낮은 선봉, 자유무역지대 설정합니다. 신의주 경제특구 만듭니다. 자, 낮은 선봉은 도만강 지구지. 신의주는 어디야? 압록강이지. 도만강만 강은 아니잖아. 이렇게 외곽지역에, 외곽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드는 거야. 그래야지 어떻게 중국이라든가 소련과 통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경제를 성장할 수 있겠지. 또 하나 뭐야? 외곽지역에 만들어야지 어때요? 북한 핵심은 어때요? 이걸 좀 피해갈 수 있지. 평양에다가 막 이런 거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북한 체제가 동의되니까. 자, 그러다가, 자, 시기별 80년대 서방의 자본과 기술 돌파기 합의용법 전해고 84년, 90년대 남북한 유엔 동시가일 제한적 경제개방, 남북기본 합의서, 낮은 선봉, 자유무역지대 91년, 외국인 투자법 92년, 미일 관계 개선 시도 제네바 기본에서 94년, 금강산 관광사업 1998년. 이때는 뭘 했어? 육로야, 수로야? 수로야, 배 타고 가는 거야. 그랬다가 2000년 6.15 선언 이후에 뭐 한다고요? 육로 관광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 외워두셔야 합니다. 왼쪽에 낮은 선봉 경제무역지대 소삼각권과 대삼각권 나오죠. 소삼각권 봐봐요. 웅기 선봉 웅기 낮은 선봉 웅기 웅기군 굴포리 기억나죠? 구석유적지 거기를 말하는 거야. 그다음 훈춘 기억나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어? 훈춘 사건. 그래, 1920년 10월 달에 훈춘 사건 기억나죠? 그 옛날에는 발해 동경이 있던 곳이야. 발해 동경 기억나?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한 왕이 누구야? 주여.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했던 왕. 문왕이지.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마지막 천도한 거. 성왕, 성왕. 그리고 상경에서 망했잖아. 이따 시험 본다. 자, 심야병법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한 이유는 결국 뭐 이건 에피타이저야. 진짜 메인 디시는 뭐라고요? 통일이야. 남북한에 대치. 50년대, 60년대. 이승만 정부. 북진통일과 멸공통일이야. 멸공은 뭐야? 공산주의는 공산당은 바퀴벌레니까 박멸하자. 이거지. 평화통일을 위한 조봉암 진보당 인사들을 탄압합니다. 기억나죠?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과 진보당은 해산시키고 조봉암은 사임시키다 그랬지. 기억나지? 이건 언제 사건 때문에 그런다. 트라우마 때문에. 195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거의 질 뻔했던 이승만의 트라우마가 결국 어때요? 57년에 진보당 사건과 아니 58년 진보당 사건과 59년에 누굴 죽인다 그랬어요? 조봉암을 사형시킨다 그랬죠. 이때 함께 알아야 될 건 뭐라 했어? 이걸 비판했던 신문이 있다 그랬잖아. 무슨 신문 폐간? 경향신문 폐간. 그렇지. 그리고 60년 3.15 부정선거를 이미 준비하기 위해서 1958년 12월 24일 날 새로운 뭐? 국가보안법, 신국가보안법. 돼요? 이걸 야당 애들이 막으려고 하니까 뭐야? 국회 무술경이 300명 데려다가 국회의원 질질 끌어내고 지들끼리 통과시킨 거. 이걸 뭐야? 보안법 파동까지 외워야 돼. 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자, 6.25전쟁 끝나고 제네바 회담 한다고 했잖아? 유엔 감시와 인구비례한 총선거 주장하죠. 회담 실패 이후에 대한민국 헌법을 토대로 북한만의 자유총선거 또는 북진통일론. 한마디로 뭐야?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야. 작년 정부는 선경제건설 후통일론 기본 입장이야. 민간 차원에서 통일론은 활성화됐죠. 일부학생과 혁신세력을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협상론, 가자북으로, 오라남으로라는 구활의 남북학생회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자 일부학생과 혁신세력. 혁신세력이 어떤 사람이야? 조봉암 같은 세력은 혁신세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들은 어때요? 이승만 독재정권이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억눌렸던 통일론을 다시 한번 크게 주장하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뭘까? 작년 정부는 이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작년 정부 기대할 게 없다 그랬잖아.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정부라 했잖아.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뭐가 딱 터져? 5.16 군사 쿠데타가 터지면서 어때요? 다시 억압받을 수밖에 없겠지. 박지원은 뭐라고? 원칙. 통일을 위한 실력 양성. 선건설 후통일이야. 내용 방공 강화하고 통일운동 탄압하고 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도발 1.21 사태 푸에블로 사건 울진산 무작품 이거 전부 다 몇 년이라고? 1968년이야. 1968년.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70년대 초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고 미국의 닉슨 덕트린 69년이죠.
평화 공정 분위기. 이 평화 공정 분위기를 프랑스 말로 뭐야? 대탕트. 대탕트라고 써주세요. 뭐라고? 대탕트. 닉슨 선언 이후에 대탕트. 긴장 완화, 화해. 이걸 대탕트라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교섭 시작됩니다. 대화의 시작. 70년이죠. 8.15 선언입니다.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교류 협력, 총선거 등을 제시합니다.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처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유엔에 의한 통일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한 통일로 전환시켰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최초로 통일을 만다. 북한과 뭘 제의한다? 대화를 제의했다. 그 다음에 71년에 만다. 남북 적십자. 레드크로스 적십자. 천만 이산가족 척결운동 제안합니다. 적십자 회담. 민간 차원이 먼저 회담을 하는 거야. 그리고 7.14 남북 공동선언.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 남북조절위원회. 제일 중요해. 남북조절위원회. 무조건 납니다. 이게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 구성됐다. OX야. X지. 언제? 72년 7.14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항상 시기 문제야. 그러나 7.14 남북 공동선언 이용하여 남북한 당국의 독재체제 구축하고 나니까 더 이상 대화는 없고 자 6.23 평화통일에서 이걸 뭐냐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을 제시한 게 6.23 평화통일에서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국가는 무조건 우리 편 공산주의 국가는 무조건 우리의 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예를 들어 뭐 루마니아 이런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 공격하지는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과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호의 평등 원칙하에 문호를 개방한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를 할지라도 우리와 문호 개방하겠다라는 게 6.23 평화통일선언이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하자 우리가 제의한 거야. 하지만 어때요?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아. 북한은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개 있잖아. 절대 쳐다도 보지 마. 이거 시험 나올 일이 절대 없는 거야. 왜? 이건 어때요? 남북한 사이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혼자 제안하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뭐 한다고요? 손뼉이 마주쳐야 돼. 둘이 합의하는 게 중요해. 근데 밑에 두 개는 의미 없고요. 자, 7.4 남북공동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6.23 평화통일선 한번 읽어보면 되지만 자 북한의 도발 보세요. 1.21 습격사건, 푀에블로 납치사건, 울진3점 무장공비, 그 다음에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있어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76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 여기서 누가 죽을 뻔했어? 전두환이 죽을 뻔했어.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에서 전두환이가 죽을 뻔했던 사건이 바로 이거고 전두환이 가기 전에 터져가지고 전두환 안 죽은 거야. 그렇죠. 예,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맞아요. 일치해요. 맞아요. 그 다음 대한항공 858 폭파사건 기억나죠? 김현희 마유미 김현희 아직도 살아있다 그랬잖아. 국정원 직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평해전 이건 영화로도 만들었어. 이게 순서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니까. 어이없죠. 정권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는 이게 나온다기보다는 뭐가 나올 거예요? 본문이 나올 거고요. 뭐야, 통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 이전 정권에서 어때요? 이런 거 어때요? 시험제 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를 좀 더 현대사 문제를 내긴 해야 되는데, 남북 대결 구도를 좀 더 부각시킬 것이냐, 통일, 그 대화를 좀 더 강조할 것이냐는 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남북관계 새로운 진전, 문제 받칩니다. 배경, 국내 민주화 분위기 확산되고 통일력이 보조됩니다. 국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지형 붕괴되고요. 냉전체제 붕괴되고 화해 구조. 자, 전두환, 민족화, 민주통일반. 이거 뭐예요? 이것도 합의한 게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최초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는 게 의미가 통일방안을 최초로.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수제물자 제공제. 무슨 말인지 이때 얘기했잖아. 남한에 엄청나게 뭐야?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재민 생기고 하는데. 근데 한반도의 지형 구조상 남한에만 물난리가 난리 없잖아요. 북한도 물난리 같이 났다고. 근데 남한이 피해가 좀 더 심했던 거야. 그때 북한이 우린 올리느라고 동무들 힘들지? 도와줄까? 막 이랬다고. 근데 이때 전두환이 어때요?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지. 우리가 훨씬 잘 사니까 북한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한다? 항상 어때요? 거부하는 거였는데 전두환이 갑자기 도와줘. 뭐 이렇게 된 거지. 북한이 깜놀한 거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자기 부랴부랴 먹지도 못하는 쌀, 입지도 못하는 옷들인 거 잔뜩 보내준 거야. 근데 이게 날라오는 게 아니니까 순간이동 오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계기로 처음으로 만든다고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한다. 분단 이후 최초로 대규모 물자 교류했고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1985년이야. 외워야 돼.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 그러나 딱 한 번 하고 말았다는 거지. 그 다음 노태우 정부 77선언이죠. 1988년이지. 88년 가을에 9월 때 우리가 뭐 했어? 서울에서 올림픽을 열었지. 어때요? 북한이 사고치면 안 되겠지. 그래서 77선언 달래는 거야. 얘들아 사고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캄다운. 북한을 경제, 대결,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 공동의 이론을 인식한다고 발표하는 거야. 크게 중요하진 않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합니다. 자주평화 민주원칙 아래 민족 공동체 회복이란 남북연합, 남북연합의 단어 밑줄 해야 돼. 남북연합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다는 게 중요해. 중간 단계가 있어 우리 남북연합. 결과 91년 9월 남북한 유엔동시회가 12월에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 자, 중요합니다.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한다. 외웁니다.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가설 합의합니다. 외웁니다. 남북불가침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명시합니다. 외웁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까지 합의합니다. 그랬는데 김영삼 정부 초기 민족우선정책으로 비전향장기수 뭐냐면 비전향장기수가 뭐냐면 대한민국 감옥에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할배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 사람들을 풀어준다고. 어떻게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나는 자본주의가 좋아요. 라고 각서를 쓰면 풀어줬어. 근데 이 꼴통 할배들은 끝까지 어때? 그걸 안 쓰는 거야. 그걸 사상 전향이라고 하는데. 나는 끝까지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뭐 이런 놈들이 있는 거야. 할배들이. 꼴통 할배들이. 그럼 어때요? 그렇게 좋으면 니네 북한 가서 한번 살아봐. 이러고 어때요? 북한에 투척하는 거야. 진짜로 이 임모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민족 우선이고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체제 가서 한번 살아봐봐. 그럼 살다가 죽어. 뭐 이래가지고 어때요? 보내준 거지. 그래서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한이 갑자기 NPT 탈퇴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이가 급 나빠졌겠지. 그랬다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김대중과 지미카 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남북한 정상회담. 그래서 북한 핵개발 포기만 아니라 지미카트가 보너스 트랙으로 김일성과 김영삼의 남북 정상회담까지 선물로 들고 왔다고. 그래서 김영삼이 얼마나 설레는 줄 알아요? 머리도 염색하고요. 열심히 조깅도 하고요. 왜? 가슴이 부딪혀야 될 거 아니야. 대만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못한 거예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김영삼이 할 뻔했는데 김일성이가 죽어서 못한 거예요. 가장 아쉬웠던 게 김영삼이었지. 김일성 사망은 무산되고. 그 다음에 조문파동. 조문파동은 뭐냐면 김일성이가 죽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북한 관계를 계속 좋게 나가려면 일단 형식적으로 조문단이 가서 어때요? 묵념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잘 빚었네.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보수자리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 유교 전범이 전범이 죽었는데 무슨 조문단을 보내냐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 사이가 다시 어때요? 나빠지는 거야. 그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좋아지는 거야. 김영삼은 3단계 통일반이야. 화해협력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통일국가 3단계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구축된 자발적 국민 합의하고 북한과 평화 공정 공동명 보는 거 하는 거야. 중요하잖아. 남북 경제적으로 요구하나 돼. 낮은 선봉 자유시 건설에 참여하고 북한 핵 문제 타결을 설립된 자 외워야 돼. KEDO 코리아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르가니제이션 KEDO 경수로 건설 사업에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평화를 돈으로 사야지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원칙 평화 화해 협력 남북 과승 관계 개선 일체 무력 도발 용서하지 않겠다. 흡수 통일 비해 톱스 통일도 하지 않겠다. 화해 협력 적극 추진된 대북 3대 원칙을 제시했고 베를린에서 독일 베를린 가서 2000년 3월 달에 남북 경협이 뭐야? 경제 협력이야.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 한반도 냉전 조심, 남북한 평화 공정, 이상한 문제 해결, 남북한 남북 간의 대화 추진 이걸 표명하고 그리고 딱 석 달 후에 6.15 선언 딱 하는 거야. 6.15 남북 공동 선언. 이상가족 방문단 교환, 서신 교환, 면회 설치하고, 자, 유중의 아주 경제협력 의무 잘합니다. 경의선 복구. 경의선, 동해선 복구. 개성공단 설치. 그리고 금강산, 육로야, 수로야, 육로관광. 그리고 이상가족 정기 상봉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노무현 정부는 다 필요 없고, 두 번째, 2차 정상회담. 뭐야? 14선언인데, 그냥 14선언만 외우지 말고, 풀네임을 하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선언. 다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선언. 출제자가 14선언이라고 내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안 내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그럼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평화정치학과 공동부여, 그리고 화해 통일, 그리고 백두산 관광, 서해 평화지대. 자, 백두산 관광과 서해 평화지대. 이게 핵심이야. 서해 평화지대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야, 꽃게가 풍년이면 계속 분쟁이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려고 했다. 이때 나온 게 뭐야? 뭐 NNL을 포기하겠다는데 뭐 개소리 하면서 아우 정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예. 왼쪽 날개 남북기본합의서 시험에 잘 나오죠. 특히 주요 내용 너무 잘 나옵니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를 간섭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무력을 상대적으로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남이 14선언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 6.15 공동선언입니다. 이게 제일 시험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남과 북은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밑줄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2조죠.
남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장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남측의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장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다. 랩을 하듯이 외워야 돼. 밥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외워봐. 6.15 선언 2조 외워봐. 남측의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장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다. 이렇게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합격하는 거야. 북한 통일반 60년대 4.6혁명 이후에 연방제한, 연방제한입니다. 70년대 모폴블라, 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파. 이것도 뭐야? 여전히 연방제지. 전제조건이 있어. 방공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해라. 미군 철수단 긴장상태 완화해라. 미국이 한반도 문제 내정 가서 배제를 전제로 요구한다.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잖아.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지금은 김정일이는 뭐 통일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도 된다, 이렇게 유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남북정상회담 사진 짤들이 있고요. 이거 정상회담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 세 사람은 죽었잖아, 봐봐.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잘해야지. 마지막으로 한눈에 보기 쭉 정리 정말 잘했어.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정말 잘했어. 한번 읽어봐야 돼. 특이한 건 뭐 정주영의 소떼방북 이런 것도 있어요. 정주영이 소 500마리 데리고 이렇게 북한을 가거든요. 퍼포먼스 하거든요. 뭐 이런 것도 인상적이었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남북한 통일반 비교 요건 봐요. 민족 공동체 통일반 나와있죠. 대한민국 쓰세요. 1994년이라고 쓰시고요. 북한은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이건 1980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남측은, 대한민국은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야.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민족이 먼저 뭐야? 하나가 된 다음에 뭐야? 국가통일하자는 거야. 근데 북한을 봐봐. 다 필요 없고 일단 뭐 하자? 통일부터 하자. 국가통일 먼저 한 다음에 뭐 하자? 민족통일하자. 그러니까 과도체제가 남한은 있고 북한은 없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남한은, 대한민국은 과도체제가 있어서 민족이 먼저 하나 된 다음에 뭐야? 통일국가를 가자. 반면에 북한은 일단 통일부터 하자. 그리고 체제가 다르니까 뭐 돼? 연방으로 하는 거야. 자본주의. 그러니까 미국처럼 국가는 하나야 돼. 연방제로 하자는 게 북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최종 국가 형태 보세요. 대한민국은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를 하자는 거고, 북한은 일민족 일국가를 만드는데 이제도 이정부를 하자. 이게 뭐야? 연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족통일을 먼저 한 다음에 국가통일을 하자는 거고, 북한은 국가통일을 먼저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민족통일을 하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현 정부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이제 경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